지난 4월 영상 편집 추천 견적의 원조답게 영상 편집 PC 견적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리고 완벽한 추천 견적도 가격별로 성능별로 알려드렸었는데요. 어느새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인텔의 최신 CPU까지 출시되어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거나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새롭게 맞출 예정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용 컴퓨터 견적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다다익 램. 메모리는 가능한 빠르고 용량 큰 게 좋다. 이 부분에 관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크기가 16기가에서 3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프리미어 렌더링은 무려 40%, 에펙 렌더링은 18% 더 빨라졌습니다. 64기가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의 결과도 살펴보면 프리미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무려 120%, 그러니까 2.2배가량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클럭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4800클럭, 5600클럭, 6000클럭으로 프리뷰를 진행해 보았을 때 프리미어에서는 메모리 클럭이 높아질수록 15%씩 더 빠른 프리뷰가 가능했으며 에펙에서도 4에서 6%가량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를 몇 개 장착하는지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한 개만 장착하면 대역폭이 부족하고 4개 다 장착하여 사용 시 DDR5 규격에서 클럭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 메모리는 딱 두 개만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미어 사용자는 16기가 메모리를, 에펙 사용자는 32기가 메모리를 5600클럭 이상 제품으로 두 장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 유저라면 CPU는 무조건 인텔. 영상 편집자라면 무조건 인텔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퀵싱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고 프리미어, 다빈치 리졸브, 베가스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영상 편집용 툴은 모두 퀵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특히 프리미어에서는 퀵싱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무려 30%가량의 성능 차이가 나므로 CPU는 무조건 내장 그래픽 코어가 탑재된 인텔 CPU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에펙이나 3D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CPU의 성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에펙 최신 버전에서 멀티프레임 렌더링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CPU를 가능한 높은 급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에펙이나 3D 프로그램에서는 퀵싱크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CPU를 라이젠으로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세 번째, 어도비 유저는 그래픽카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프리미어, 에펙은 물론 포토샵까지 어도비 프로그램은 그래픽카드를 워낙 못쓰기로 유명해서 다른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가 난다거나 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성비도 떨어집니다. 특히 에펙이 그래픽카드를 전혀 못쓰기로 유명합니다. 다만 그래픽 가속 효과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쓰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픽 가속 효과는 대표적으로는 루미트리 컬러, 각종 블러 효과, 스테빌라이저, 크로마키 등이 있습니다. 이 효과들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CPU나 메모리에 투자했을 때만큼 효율이 나오진 않지만요. 이처럼 어도비 제품이라면 그래픽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리졸브나 3D 모션 그래픽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로 선택해야겠죠. 그래픽카드를 고를 때에는 쿠다 코어의 개수나 부스트 클럭도 중요하지만 영상 편집자라면 MV-ENC 코어의 세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MV-ENC 코어의 세대가 프리미어의 인코딩 속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기서 처음 보는 용어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냥 최신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다만 예외로 RTX 4060은 메리트가 전혀 없으니 RTX 3060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SSD 2개 이상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장 공간도 더 챙길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메모리는 빠르고 용량 많은 걸로. 둘째, 프리미어 유저는 무조건 인텔 CPU. 셋째, 어도비는 그래픽카드를 잘 안 쓴다. 넷째, SSD는 예산 남으면 2개 이상.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최고의 영상 편집 견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유료 광고 전혀 없이 제가 써보고 좋다고 생각한 부품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견적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견적입니다. 최근 다양한 쇼폼, 유튜브 등 많은 비디오 플랫폼의 유행으로 영상 편집을 취미로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이 견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유튜브 편집 입문자 추천 견적입니다. 그럼 부품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i5 12400을 선택했습니다. i3는 코어가 4개밖에 없어서 이걸로 프리미어를 돌리면 다소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코어 CPU인 i5 12400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없이 웬만한 프리미어 편집을 아주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퀵싱크가 적용되어 있어 4K 영상 프리뷰도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CPU 쿨러는 굳이 비싼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딥쿨 AG400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 Prime H610MK D4입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제외하고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다들 아시죠? 최소 32기가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D4 3216기가 제품을 2개 사용해서 총 32기가로 구성해줬습니다.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의 새로운 대항마 RTX 3050으로 선택했습니다. 입문 단계의 유저분들은 이 정도의 그래픽카드만 사용하셔도 웬만한 작업 다 가능하고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시 다른 부품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에게는 가성비 있게 사용하기 좋은 RTX 3050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만 사용하시는 분들 께서는 이만한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SSD는 적어도 1테라 제품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PM9A1 1테라를 사용해 주었고요. 취향에 따라 다른 제품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케이스는 데이븐 U350 제품으로 선택했는데요. 외형이 깔끔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MWE550 브론즈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유튜브 초기부터 사용했던 제품으로 불량률이 낮아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100만원도 안 하는 컴퓨터로 무슨 영상 편집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견적 구성만 잘해놓으면 프리미어 편집 전혀 문제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이 컴퓨터의 순수 부품 가격은 86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보시다시피 컷 편집과 자막 넣는 작업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 템플릿과 자막 효과가 들어간 FHD 편집도 아주 쾌적하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막 긁어도 프리뷰 진짜 잘 됩니다. 디스톨트 계열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는 모션 브로를 사용하여 트랜지션을 넣어줘도 잘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유튜브 브이로그나 예능 편집, 쇼츠 작업 정도는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렌더링 테스트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색 보정은 2분 20초, 에펙은 11분 48초로 에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에펙까지 손대는 분이라면 가성비 견적이 아니라 고사양으로 가는 게 좋겠죠? 온도야 당연히 시원하고요. 이번 견적은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 프리미어 사용자 또는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문자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PC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편집 추천 견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했던 베스트셀러 견적을 들고 왔는데요. 이 견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유튜브 4K 편집 가능한 최고의 가성비 견적. 당연히 프리미어 다 잘 되고요. 에펙 역시 정말 잘 되는 최고의 견적입니다. 그럼 부품 설명부터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i7 12700K를 선택했습니다. 최신 세대 CPU가 아닌 구형 CPU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제품 선택한 이유는 당연 가격입니다. i5 14500과 i7 12700K의 가격 차이가 벌크 기준 10,000원이 채 되지 않고 성능도 12700K가 더 좋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성능이 더 좋은 걸 골라야겠죠. CPU 쿨러와 메인보드는 듀얼 타워 공랭의 B760 보드면 충분합니다. 저는 딥쿨 AG620 제품과 에즈락 B760M PG 리타이드 D5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메모리는 앞에서 추천드린 대로 DDR5 5600 16기가 제품을 듀얼로 구성해 총 32기가로 맞춰주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마이크론의 크루셜 D5 프로 제품으로 방열판이 적용되어 있어 발열 해소에 유리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선택했습니다. 에펙 사용자는 무조건 64기가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60보다 영상 편집에서 성능이 더 좋은 RTX 3060을 선택했습니다. 왜 4000번대가 더 신제품인데 성능이 안 좋냐고요? 이 부분에 관해선 저희가 자세히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MSI의 RTX 3060 12기가 벤투스 제품입니다. 8기가 제품은 성능이 15%가량 더 낮으니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꼭 MSI 제품이 아니어도 12기가 제품이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SSD는 필요한 용량에 맞게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삼성전자 PM9A1 1테라 정도는 써주는 게 좋고요. 케이스는 아이구즈 해치 미오 제품으로 선택했는데요. 케이스의 쿨링 성능 역시 탁월하고 풀 RTM 상태에서 연무기로 공기 흐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때 연기가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는 넉넉하게 전격 출력이 600W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제품은 쿨러마스터 MWE650 브론즈 제품인데요. 유튜브 초기부터 사용했던 제품인데 불량률이 낮아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견적의 가격 과연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이 컴퓨터의 가격은 130입니다. 프리미어랑 에펙이 다 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부품 가격이 150만원이 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용 컴퓨터
컴퓨터는 비싼 걸로 맞춰야 한다고 고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컴퓨터 하나면 영상 편집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FHD 편집 환경에서 프리뷰를 돌려도 전혀 끊김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막 긁어도 프리뷰 진짜 잘 나옵니다. 디스톨트 계열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는 모션 브로를 사용하여 트랜지션을 넣어줘도 잘 돌아가고 애프터 이펙트 역시 전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드파트 플러그인이 들어간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를 전혀 문제없이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에펙을 쓰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 프로젝트는 불러오기만 해도 응답 없음이 뜰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에펙 작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렌더링 테스트도 확인해 볼까요? 비슷한 성능의 i5 14500 견적과 비교해보면 프리미어에서는 14500이 1분 50초, 12700K가 1분 44초로 비슷한 가격의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펙 역시 14500이 4분 31초, 이번 견적이 3분 58초로 14500 견적보다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에펙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를 5분간 렌더링 해봤을 때의 온도도 확인해보면 CPU 평균 55도, 최대 70도, GPU 평균 54도, 최대 63도로 아주 쾌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4K 편집 가능한 최고의 가성비 견적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4K 편집은 물론 에펙 작업도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의 컴퓨터로 영상 편집 작업은 물론 게임과 방송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서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CPU와 메인보드만 U5-245K와 Z89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CPU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PU와 메인보드만 업그레이드해도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CPU를 245K로 업그레이드했을 때 성능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보여드리면 성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은 영상 편집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 CPU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프리미어와 에펙에서 더 강력한 고성능 작업용 PC를 찾으신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견적과 비교했을 때 부품 구성이 그리 크게 차이나진 않는데요. CPU가 14700K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코어 개수와 클럭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테빌라이저나 렌더링 같이 CPU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에서 큰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층 강력해진 CPU의 체급에 알맞게 CPU 쿨러도 3열 슬랭 쿨러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슬랭 쿨러는 서머라이트의 프로즌 워프레임 360ARGB로 2.4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은 물론 독립형 워터펌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소음과 발열을 줄였습니다. 메모리는 에펙 사용자분들을 위해 32GB를 듀얼로 구성하여 64GB로 업그레이드해 주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 64GB로 메모리 용량을 올려주었을 때 프리미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무려 120%, 그러니까 2.2배가량 더 빨라졌고 에펙 작업 시에는 64GB 메모리도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픽카드는 MSI RTX 4060Ti 벤투스 16기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RTX 3060 12기가가 작업자들에게는 최고의 가성비 그래픽카드라고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RTX 4060Ti 깡 체급으로는 무려 RTX 4070Ti 슈퍼와 똑같은 V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모리 버스는 128비트지만요. VRAM이 얼마나 영상 편집에 중요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렌더링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 RTX 4060Ti 9분 27초로 3060 12기가와 3분 이상 렌더링 속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L600 Quiet를 선택했습니다. 마감 훌륭하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쿨링 성능 역시 탁월한데요. 풀 RPM 상태에서 연무기로 공기 흐름을 테스트해봤을 때 연기가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은 두 번째 견적과 동일한데요. 두 번째 견적보다 더욱 강력한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이만한 견적이 없습니다. 특히 에펙 성능이 강력하니 에펙이나 템플릿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집자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견적으로도 프리미어는 거의 정복한 수준이었으니 이번 견적도 당연히 프리미어 프리뷰 잘 되고요. 4K 10비트 영상 편집도 전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에펙은 더 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디너리 포크에 무거운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를 돌려봐도 너무 잘 돌아가고요. 직접 모션 그래픽을 수정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에펙 사용자라면 부족
수도권 메모리는 64기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렌더링 성능도 약 2.2배가량 더 빠르고 프리뷰에서도 큰 차이 나거든요. 램 용량에 따른 테스트표를 보면 64기가로 설정했을 때가 더 빠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수치로 비교하면 32기가는 2023프레임, 64기가는 1737프레임으로 메모리를 64기가로 업그레이드하면 14%만큼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렌더링 테스트 결과도 확인해 보면 색보정 1분 26초, 예능 편집 45초, 다중 레이어 1분 39초, 에펙 3분 32초로 렌더링에서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에펙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를 5분간 렌더링 해봤을 때의 온도도 확인해 보면 CPU 평균 62도, 최대 78도, GPU 평균 56.3도, 최대 63.9도로 아주 쾌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견적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견적을 원하는 전문가분들께 이만한 견적이 없습니다. 프리미어와 에펙에서 더 강력한 고성능 작업용 PC를 찾는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마지막은 최고 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최고 사양 견적에서는 따로 가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견적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어와 에펙은 앞 견적에서 보여드렸듯 당연히 잘 되고요. 이번 견적은 VFX, 컴포지팅, 3D 모션 그래픽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CPU는 최신 인텔 15세대 U9 285K입니다. 누크, C4D, 블렌더 등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훌륭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CPU 쿨러는 3열 공랭급 대장 쿨러인 쿨러마스터 마스터리키드 360 아트모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NGXT의 크라켄 360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이 제품은 따로 리뷰한 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도 이번에는 고성능 튜닝램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제품은 팅그룹 T-Creator D5 6400 엑스퍼트 패키지 64기가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컬러풀 지포스 RTX 4070 슈퍼 토마호크입니다. 프리미어와 에펙만 하는 분들은 이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선택해도 성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RTX 4070 슈퍼를 그래픽카드로 사용했지만 인코딩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NVENC 코어가 2개 탑재된 4070 Ti 슈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3D나 VFX를 하시는 분들은 RTX 4080 슈퍼 이상으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SSD는 불량률 적고 안정성과 성능 역시 검증된 최상급 SSD SK하이닉스 P41 플래티넘 2테라와 가성비가 좋아 앞 견적에서도 쭉 사용했던 삼성 PM9A1 1테라를 각각 한 개씩 탑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용량이 부족해서 허덕일 일 전혀 없겠죠. 케이스는 펜텍 G300A 트리플 펜 에디션입니다. 쿨링 성능 역시 탁월한데요. 풀RPM 상태에서 연무기로 공기 흐름을 테스트해봤을 때 연기가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는 최고 사양 제품인 만큼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쿨러마스터 GX2 골드 750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불량률이 낮은 것도 충분히 검증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견적,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는 물론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최고의 성능을 지원한다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에서 인디케이터를 긁어도 프리뷰가 잘 되는 것은 물론 4K 프로젝트 역시 잘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애프터 이펙트 역시 무거운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 너무 잘 돌아갑니다. 렌더링 테스트 결과도 확인해 보면 색보정 1분 14초, 예능 편집 41초, 다중 레이어 1분 17초, 에펙 3분 12초로 어느 영역이든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펙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를 5분간 렌더링 해봤을 때 온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 평균 55도, 최대 73도, GPU 평균 47.2도, 최대 52.5도로 아주 쾌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MD에서 출시한 새로운 X3D 제품 9800X3D와 작업 성능도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프리미어 프리뷰입니다. U9 285K 268프레임, 9800X3D 437프레임으로 프리뷰에서는 퀵싱크의 유무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렌더링 테스트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5K 색보정 1분 14초, 예능 편집 41초, 다중 레이어 1분 17초, 에펙 3분 12초, 9800X3D 색보정 2분 18초, 예능 편집 1분 31초, 다중 레이어 2분 21초, 에펙 4분 46초로 작업에서는 아직까지 인텔이 굳건하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C4D도 한번 써봤는데요. 레드시프트 렌더러를 사용하는 씬을 불러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프리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재생 버튼을 눌러도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옥테인, 아놀드, 브이레이 등 어떤 렌더러를 써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에펙뿐만 아니라 3D 프로그램까지 잘 돌아가는 이 컴퓨터의 놀라운 성능 잘 보셨나요? 최고사양 컴퓨터답게 정말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견적은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1분 1초가 중요한 실무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가격별로 추천 견적 4가지를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초가성비 컴퓨터. 두 번째, 프리미어 4K 편집은 물론 에펙 작업까지 가능한 130만원대 베스트셀러 영상 편집용 컴퓨터. 세 번째,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컴퓨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200만원대 전문가용 컴퓨터. 네 번째, 1분 1초가 중요한 실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최고사양 컴퓨터. 저희가 영상 편집에 대해서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 그 연구 성과를 모두 이 영상에 녹여드렸습니다. 저희 영재 컴퓨터로 믿고 맡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업용 컴퓨터 견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상세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저 손실장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